반갑습니다. 여기는 청계천 비우당교입니다. 덮을비, 비우, 집당. 비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집이라는 뜻인데요. 조선 초기 대표적인 청백리 하정 유관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된 청백리 하정 유관 선생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우당교에서 신설동역까지 이어지는 하정로를 잠시 벗어나 안으로 들어오면 우산각 어린이 공원을 만나게 됩니다. 공원 가운데에 있는 이 초가집은 하정 유관 선생이 살던 집 우산각을 재현한 곳입니다. 빗물이 새는 집에서 우산을 쓰고 책을 봤던 하정 유관 선생. 마을 사람들은 유관 선생의 집을 우산각이라 부르며 그의 청렴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백성을 섬기는 하정 유관 선생의 모습은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삼보시를 아시나요? 이렇게 세 걸음을 걷는 동안 짓는 시가 바로 삼보시인데요. 하정 유관 선생의 뛰어난 삼보시에 명나라 영락제도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하정 유관 선생의 탁월한 학문의 경지와 깊은 지혜가 시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높은 관직을 가지고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학문에 힘쓰며 오직 백성을 위한 정책 펼치기를 일평생 애쓴 하정 유관 선생. 하정 유관 선생의 맑고 깨끗한 청백 정신을 따르는 동대문구의 청렴한 발걸음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